네, 오늘은 ASUS에서 나온 휴대용 모니터 MB16AMT라는 젠 스크린 터치 모니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US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모니터를 내놓고 있는데요. 뭐 사이즈는 15.6인치로 동일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었느냐 아니면 터치 스크린을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군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모델이 바로 이제 MB16AMT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16AM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제가 일단 AMT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5.6인치 디스플레이, 노트북용 디스플레이를 아마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15.6인치의 그 풀 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휴대용 모니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얇고 가볍고요. 대략 한 900g 정도 되는 무게로 알고 있습니다. Full 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도 추가를 하고 터치스크린까지 제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포트는 USB-C 포트하고요. 이 마이크로 HDMI 포트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 양쪽의 구멍은 이제 스피커이고요.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원 버튼과 함께 왼쪽에는 온스크린 메뉴를 띄울 수 있는 조그스틱의 형태의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를 할 수 있는 모니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커버 형태의 이제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커버 형태의 스탠드를 이렇게 이제 자성으로 붙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덮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는 기본적으로 스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놔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각도로 눕히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좀 더 눕히시겠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한번 접으셔 가지고 이런 형태로 세우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세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도를 이 스탠드에서 자유롭게 조정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 스탠드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으시느냐에 따라서 각도를 자유자재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휴대용 모니터의 이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피봇 모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를 약간 이렇게 눕혀주시는 형태로 해서 피봇 모드를 활성화시키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보통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B-C 케이블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USB-C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도 충전을 받으시면서 어떤 그 디스플레이 전송 신호를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USB-C 포트를 사용을 하는 이제 맥북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USB-C to USB-C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좀 오래된 맥북이라든지 USB-C 포트가 없는 그런 노트북이라든지 기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USB 단자로 연결을 해주시는 경우 그 컨버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해주시는 경우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 쪽에 USB-C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USB-C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ASUS 로고가 뜨면서 바로 인식해서 바로 이제 세컨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띄워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노트북으로 이제 인식을 입력 장치를 자동으로 인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컨 모니터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맥북하고 젠 스크린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세컨 모니터의 형태로, 듀얼 모니터의 형태로 바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그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으시거나 휴대용으로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노트북에다가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서 어떤 전원 문제 없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이 MB16 AMT 모델에 장착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 상태에서 뭐 최대 3시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스펙에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원 연결을 별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트북은 노트북 자체 배터리, 그리고 이 세컨 모니터, 우리 젠 스크린 터치 이 모니터는 자체 배터리를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맥북 신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USB-C2C로 연결을 하시는 경우 전원을 공급받으시면서도 작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터치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듀얼 모드 상태인 경우에는 활성화된 창, 제가 이쪽으로 활성화한 경우 활성화된 창에서 터치가 먹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터치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하는 경우 바로 작동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터치는 최대 10포인트까지 멀티터치를 지원한다라고 그 스펙에서도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별도의 미러링 모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2를 사용하는 경우에 왼쪽에 있는 제 노트북에 있는 창을 활성화시킨 경우에 그쪽에 그 마우스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리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도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하진 않으실 거고요. 이렇게 듀얼 모드가 아니라 미러링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USB-C 케이블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주시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이 젠스크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다가 설치를 하셨다면 바로 인식해서 스마트폰을 외장 모니터로 스마트폰의 외장 모니터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인식이 되고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MB16 AMT 모델의 스마트폰의 모습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러링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보시는 모습을 터치스크린 모니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제가 터치스크린을 눌러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스크린에서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게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고 탭을 하는 경우에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라 제가 스크린 자체를 이렇게 그 슬라이딩을 하고 탭을 하는데 그대로 스마트폰에 탭하는 것처럼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한번 키보드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 스마트폰 입력하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젠스크린 모니터에서 입력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휴대용 모니터의 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듀얼 모니터, 세컨 모니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바로 USB-C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을 확장된 형태로 터치까지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 뭐 DSLR 카메라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어떤 카메라의 그 뷰 모니터 용도로 HDMI,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 뷰 모니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게이밍 디바이스들 HDMI를 지원을 하는 그런 게임 콘솔하고 연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고요. 해상도는 1920, 1080의 풀 HD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IPS 패널이기 때문에 보시는 각도에 따른 어떤 컬러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요.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더라도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컬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면 밝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맥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 500니트 가까운 그런 높은 밝기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 그 젠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휴대용 디스플레이에다가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밝기를 사용하면 오랜 시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밝기를 100으로 했을 때도 최대 밝기가 대략 200 칸델라 정도 수준 나온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좀 밝은 노트북이나 밝은 모니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젠스크린의 낮은 밝기 200 칸델라도 사실은 낮은 밝기가 아닙니다. 과거 모니터 기준으로 해서는 좀 밝긴 합니다만 200 칸델라 정도 수준이 좀 어두워 보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물론 이 모니터가 정확한 컬러 이미지나 컬러 영상 품질을 재현해내기 위한 용도의 모니터는 아닙니다. 휴대성을 이제 1순위에 놓고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 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컬러 품질에 있어서도 이제 sRGB 색공간에 비해서 살짝 좀 부족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적인 출력 특성이라든지 품질 부분에 있어서도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엔 당연히 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반적인 sRGB급 모니터에 비해서도 그렇게 좀 기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휴대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휴대용 모니터에 뭐 컬러 품질을 논한다라는 것이 넌센스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MB16 AMT, ASUS의 젠스크린 터치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